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-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미 공대공 미사일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한 KF-21은 하반기 남은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. KF-21 생산 현장에 임성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난 3월 사거리 100km 이상 밖 표적을 명중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에 성공한 KF-21 보람의 시제기. 지난달에는 마하 3 속도로 적기를 격추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도 무리 없이 진행했습니다.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무장분리 시험 당시 쓰인 두 가지 미사일을 KF-21에 탑재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. 동체와 날개 등의 무기를 장착하는 이른바 하드포인트는 모두 10곳. 장기적으로 출격 임무에 따라 공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공대지 폭탄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다는 구상입니다. 국산 KF-21 보람의 네 번째 시제기입니다. 이 동체 아래에는 지난 3월 분리 시험에 성공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다음 주에는 다섯 번째 시제기가 첫 비행에 나서고 여섯 번째 시제기도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 시험 비행에 투입될 예정입니다. 저고도 고고도, 저속, 초음속 등 모든 비행 영역에서 무장 안정과 성능 검증을 이어가며 작전 반경 극대화를 위한 공중급유 시험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 영역 확장을 위한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고 A사 레이더에 대한 성능 검증 비행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저희의 목표인 이제 유도 발사가 있는데 유도 발사는 25년 후반기에 예정이 되어 KF-21 전투기는 올해 안으로 양산 계획을 승인받은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. 향후 개발 단계에서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에 더해 공대지 미사일도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. KF-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Z는 사업공동 개발국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YTN 임성재입니다.